챕터2에서는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2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쉘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 섹션2에서는 쉘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명령어 해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해석해서 커널에 전달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도스의 커맨드 컴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쉘은 로그인할 때그 사용자별로 사용 환경 설정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마다 시스템 구성을 다르게 할수 있는데 이 쉘이 그것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그쉘 자체는 스크립트 언어로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능이 가능합니다. 쉘 종류로는 본쉘이나 C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롬프트가 달러이면 본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퍼센테이지 모양이면 C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쉘은 본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쉘은 본쉘의 기능과 뭐 히스토리, 엘리어스, 작업 제어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쉘은 로그인 후 자동으로 생성하는 로그인 쉘과 사용자가 직접 변경 실행할 수 있는 서브 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지원 가능한 쉘을 확인하고 싶으면 etc 밑에 쉘이라는 파일의 내용을 열어보면 현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정자마다 서로 다른 쉘을 사용 가능한데, 이때 계정자들의 쉘을 확인하려면 etc 패스워드 파일로 확인해 보시면 계정자들의 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제 쉘을 확인할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echo $shell 변수를 이용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쉘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명령어 chsh나 혹은 유저 모드를 이용하여 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chsh는 change shel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change shell로 chsh로 이제 특정 사용자의 쉘을 지정을 하게 되면 etc 패스워드 안에 그 해당 계정자의 쉘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값이 바로 적용이 되려면 재부팅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hsh에다가 옵션 L을 쓰면 etc 쉘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를 이용해서 또 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저 모드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정자의 정보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유저 모드입니다. 근데 거기에 옵션 S를 이용해서 옵션 S를 사용하고 사용할 쉘명을 지정하면 지정된 사용자의 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쉘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chsh 혹은 유저 모드의 옵션 S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